여러분, 지난주 이 스튜디오 세미나 즐겁게 보셨습니까? 이제 2주 후에는 다시 M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다음번으로 쉽고 그러나 아주 전문적으로 가상 강의가 돼서 유튜브 장치로 누구나 강의를 듣게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기 M스튜디오 장치 기계, 사실 뭐 카메라 이런 거는 다 여러분 카메라 쓰면 되는 것이고, 여기 M스튜디오 메뉴가 있고 출력 화면이 나오는 장면에 PPT 화면을 여기다 그리고 있습니다. M스튜디오는 PPT, 비디오, 파일, 또 윈도우스 어플리케이션, 여러분이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가리킨다, 엑셀을 가리킨다 하면 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장비가 되는데, 먼저 제가 하고 있는 환경을 그냥 스위처로 여기 하도 보면은 이런 데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저분한 환경인데 이렇게 그 스튜디오 안에 넣어보면 그런 대로 뭐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 화면만 크게 보면은 사실 이런 방송이죠. 이런 데서 또 제 앞에는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가 세 개가 저도 찍고 앞에도 찍고 뒤에도 찍으면서 이렇게 스위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상합성 기술로 가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합해진 화면으로 나오는 것이 M2D의 특허 기술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것이 그 인터넷으로 나간다, 자막이 나간다, 화면이 변환된다는 것은 거의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강의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잠시 M스튜디오 기능을 위해서 이 기능을 잠시 켜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M스튜디오는 지금 이 라이브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디오가 제 목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뒤에 배경음악을 이렇게 좀 키우면은 크게도 나가다가 적게도 나가다가 다 조정을 백그라운드 뮤직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인풋, 카메라 인풋, 다른 모니터 인풋, 컨텐츠 인풋들을 자유롭게 스위칭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고, 이것은 파워포인트, 여기 있는 이 자막이죠. 지금 이 자막 나가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이 여기에 슬라이드 노트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 방식을 특허로 만들어서 누구나 그냥 노트로 넣어놓으면 자막도 강의도 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은 이렇게 이제 PPT가 바뀌면서 되는 건데, 만약 이 화면 파워포인트만 크게 하려면 이걸 누르면 되죠. 그래서 거기를 눌러보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스쿨, 교실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 아주 오래된 그림을 뭐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구글에서 가져온 건, 이렇게 오래된 시절의 강의는 칠판이 없이 선생님이 주로 코칭, 공부해온 걸 감독하고 또 공부를 하라고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오랫동안, 무려 성경으로 보자면 5800년 동안 칠판 없이 지내던 시절이 있었고, 예수님 때도 없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없었고 뉴턴 때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이 칠판이 나온 소위 초크라는 1845년 US 아미에서 만든 초크, 분필이 나왔는데, 이것은 종이에 써서 보여줬던 것이 가능했던 1500년도 이후라고 보면, 1800년도 이후 칠판에서는 지울 수가 있고 다시 쓸 수가 있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초크 기술에서 이제 지우지 않고 다시 보일 수 있는 전자칠판, 프로젝터, 파워포인트가 나온 것은 불과 한 20몇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용된 건 한 20년, 아주 잘 사용된 건 15년, 그리고 지금은 그 시대를 동시에 이것이 스마트폰으로 교실을 보는 시대가 되었다. 스마트폰으로도 강의를 듣는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강의실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못하지 않다, 그렇게 강의를 하는 장치가 새로 개발되어진다면 그것이 지금 다림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2013년 이후 일어났던 스마트폰 강의를 이제 iStudio, M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원격지에 있는 분에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스를 처음 만들어서 미국의 그 교육 전시회 갔더니 이분이 오셨습니다. 여기 이분은 존 선생님이죠. 그 플립 러닝의 전도사님 분이 실시간으로 라이브 강의를 여기서 해서
이 강의로 just share with you about the flipped classroom. So I'm using some new software here, iStudio Live to present this, and hopefully this will be a little more engaging and interactive. Just share with you. 만들면서 이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M-Studio 1이라고 하는 것, 소위 M-Studio Presenter는 이 칠판이 하나 제가 주로 쓰고 있는데 M-Studio 2는 스위처, 믹서, 칠판도 두 개, 뭐 조금 더 어드밴스 돼서 조금 기능이 많다, 아, 좀 줄이자 해서 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하고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해서 스튜디오도 간이식으로 빨리 만들 수 있게 만든 것이 M-Studio P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M-Studio 또 iStudio는 그 교육의 공간을 스마트 5G 공간으로 바꾼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든지 또 어디로든지 강의가 되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감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서 M-Studio는 교실 안에서도 사용하지만 그 강의는 교실 밖에서도 보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이 화상회의 모드에서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많은 화상회의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스카이프, 줌, 시스코, 폴리컴에서 M-Studio를 쓰게 되면 폴리컴의 두 번째 화면에 파워포인트 대신에 M-Studio 합성화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게 보이게 되고 다른 화면에는 그쪽 원격지에 앉아 계신 분들이 보이게 됨으로써 참석자와 강의를 같이 듣게 되고, 이런 것이 여러 대의 시스코나 폴리컴 장비나 혹은 줌이나 스카이프를 쓰게 되면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강의 장치, 즉 선생님의 교실을 한쪽 칠판에 보고 나머지에서는 참석자들이 보는 것을 우리는 텔레 프리젠테이션이다, 원격 강의다, 원격 회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Can ask a question, and then imagine this is the output project screen. So every student's watching about my teaching. So I'm explaining. 가능하게 될 수 있다. 그 예로 제가 이것을 실제 그 한국의 스마트 학교에서 제가 영국에서 제가 발표한 이 내용. 오시면서 혹시 비디오 안 보신 분 있으면 소리 좀 들어주세요. 제 강의 오늘 발표할 내용을 스마트 학교 올렸었는데 다 보셨는가 해서요. 안 보신 분. 이것은 실제 제가 그 일산 무원 중학교하고 스웨덴의 루드벡 학교에 And you remember this painting? Yes. Yeah, it was their team's work and success. Okay. You really like this work. Let's see. Whoa. 저희는 이 장치를 이런 강연장에 넣어서 실제 그 강연의 이것은 지금 그 스마트 클래스 M-Studio 이용하면 교실 안에서도 이렇게 하고 이것이 교실 밖으로도 갈 수 있다, 즉 교실 안에 수업을 받는 거나 밖에도 갔기 때문에 스마트 클래스가 된다, 원격으로 다른 교실도 참여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 방식을 사용한 또 LMS 교육의 비디오를 보다가 스탑하고 질문을 풀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이제 구간박스 비디오 그 CMS를 포함해서 또 LMS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강의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교실 것도 올리고 또 선생님이 필요한 강의는 따로 해서 올리는 소위 클라우드 스쿨을 만들게 되면 학교는 어디서나 보는 교실이 된다. 저희 M-Studio는 개인 컴퓨터, 회의실, 이런 그 방송을 따로 짓지 않아도 저희가 한 시간이면 만들어주는 마이크로, 아주 작은 방송국 스테이션, 또 교실 안에 갖다 놓으면 교실이 방송이 되는 것, 기존의 스튜디오들, 방송 스튜디오들은 이 장비만 더 넣게 되면 학생들과 선생님이 직접 쓴
전문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영자가 없이도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장치 기술을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전 세계의 학교가 서로 열리고 수업을 같이 공유하는 새로운 오픈 플랫폼의 학교 교육, 저는 이것을 스쿨2.0이다, 클래스룸2.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학교를 만들 수 있다, 또 그러한 가운데서 교육도 프레젠테이션도 스마트 세상에 할 수 있다.